안녕하세요. 까마이즈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매빅 3 관련해서 구입한 액세서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리에서도 매빅 3 관련 액세서리가 생각보다 많이 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필요해서 제가 구입한 액세서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빅 2 프로도 생활 기스에서 드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킨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매빅 3도 똑같이 스킨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스킨이 많이 출시가 안 되어서 선택의 폭이 사실 크게 없어서 이번에도 블랙 카본으로 입혔습니다. 드론 스킨은 카메라 스킨에 비해 유선형 모양인 드론으로 인하여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특히 각진 모서리 쪽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배터리 쪽이 재질상 생활 기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스킨을 하게 되니 이 점은 확실하게 좋은 듯 합니다. 저는 매빅2를 가지고 다니거나 보관할 때도 각각 휴대용 전용 케이스를 구입했었습니다. 휴대용 전용 케이스는 각각 장비 모양이 맞게 나오고 조금은 하드하기 때문에 본체나 조종기, 배터리의 외형 손상을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지만 저렴하면서도 튼튼해 보이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매빅3 본체 휴대용 케이스는 안쪽에 홈이 본체의 모양이 잘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 내용물을 잘 감싸서 충격에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조금은 하드해서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조종기 휴대용 케이스도 안쪽에 홈이 조종기 모양에 잘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 조종기를 잘 감싸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겉은 조금은 하드해서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배터리 휴대용 케이스도 안쪽에 홈이 배터리와 타이트하게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 배터리를 잘 감싸서 충격에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겉은 조금은 하드해서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콤보 구입 시 주는 컴포터블 운반 백은 수납만 가능하지 쿠션 기능이 전혀 없어서 잘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전용 휴대용 케이스는 부피는 그리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장비도 보호하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좋아서 저는 강추드립니다. 매빅2 프로 랜딩 기어는 각각의 다리에 부착을 했고 아예 부착을 한 상태에서 보관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매빅3용 랜딩 기어는 4개로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장착 방법은 랜딩 기어를 모두 펼칩니다. 그리고 매빅3 하단부 앞쪽에 홈을 건 다음에 다시 양쪽 옆에 홈에 하나씩 걸면 됩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다리를 접을 수 없어서 사용할 때마다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홈에 걸게 되면서 스킨이 점점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스킨이 없으면 생활 기스가 많이 발생할 듯 하니 이 점은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매빅3는 장애물 회피 능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역시 숲속이나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가드를 사용하면 보다 더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올라온 매빅3용 프로펠러 가드 제품들이 대부분 랜딩 기어 기능까지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빅3용 정품 DJI 프로펠러 가드는 랜딩 기어 기능이 없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퀄리티가 역시 좋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장착해보니 본체와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스킨을 입힌 상태에서는 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펠러 장착하는 부분의 스킨을 제거를 해야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앞뒤 프로펠러 가드를 같이 묶어서 고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해진 듯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은 가방에 보관하기에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품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는 박스에 넣고 다녀야 할 듯 합니다. 기본 제공하는 충전기는 동시 충전이 안 되어 배터리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브 충전기는 동시 충전이 가능해서 4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경우 15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존 허브에 비해 가벼워지고 컴팩트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LED 액정이 생겨서 배터리 충전 상황을 체크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 현재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100% 충전할지 60%만 충전할지 선택이 가능한 스위치가 생겨서 배터리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조종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 커버를 구입했습니다. 이미 스킨을 했지만 그래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단점은 가운데 모드를 변경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보입니다. 오른쪽부터 스포츠, 노멀, 시내 모드 항목은 외워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조종기에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장착 방법은 조종기에서 모바일 기기 홀더를 뽑습니다. 안쪽에 홈에 잘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목에 걸어서 편하게 조종하면 됩니다. 조종기 기존 스틱에 비해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이스틱 엄지 로커 스틱을 구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이스틱이 좀 길어야 조종하기에 편리하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용 선후드를 구입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에 조종할 경우 핸드폰 액정 화면이 직사광선에 잘 보이지 않을 때 유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 방법은 하단 양쪽에 있는 찍찍이가 있는 대로 조립을 한 후 위쪽도 양쪽에 찍찍이로 조립을 합니다. 조종기에서 모바일 기기 홀더를 빼고 케이블을 뺍니다. 그리고 조립한 선후드를 장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핸드폰을 장착한 후 케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상 매빅 3 몇 가지 액세서리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서 좀 날씨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비행을 할 생각입니다. 드론 영상이나 사진도 그때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까마웨이즈 김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